이거 불어가 아니었으면 이분은 보증금 9,800 날렸겠죠. 보증금 1억을 날릴 뻔했습니다. 이거는 우리 입찰자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입찰자들이요.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배당 요구 한 번만 보고 배당 요구했네? 하고 안심하고 입찰자 가면 큰일 난다. 내가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한 건가요? 라고 이제 질문을 올리셨습니다. 성북동에 있는 수지에 있는 아파트인데요. 한번 나찰이 됐다가 이제 불허가가 됐죠. 불허가를 받고 다시 쭉 유찰이 됐다가 3억 4천에 나찰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. 네, 질문의 요지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요. 불허가가 됐다고 되었지만 오류인 것 같고 뭐 오류는 아니에요. 불허가 됐습니다. 3월 12일 날 3억에 나찰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6억을 나찰자가 떠안는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3억을 배당해주고 2억을 인수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분이 배당 종기일 늦었네요? 배당 종기일 늦으면 배당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? 이런 말씀이에요. 그러면 결국 낙찰 3억 4천에다가 6억을 합쳐가지고 총 9억 4천인 거네요?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건가? 아닌가? 하면서 헷갈리시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지금 이 두 번째 말이 맞습니다. 배당 종기일 여기 보니까 이거 잘 보셨습니다. 배당 요구를 4월 8일 날 했습니다. 배당 요구 4월 8일인데 배당 종기일은 작년 11월, 그러니까 21년 11월이야. 배당 요구는 22년 4월. 배당 종기일이 11월 달에 이미 끝났어. 끝났는데 어떻게 5개월이나 지나서 배당 요구를 한 겁니다. 너무 늦게 했죠. 이렇게 배당 요구를 늦게 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배당 종기일 넘겼으니까 배당을 못 받습니다. 못 받지만 선순위야. 선순위니까 낙찰자가 인수해요. 자, 이런 경우는요. 임차인은 아무 문제가 없어. 어차피 인수니까 낙찰자가 위험해요. 이 6억이 배당 요구 했잖아. 선순위 임차인에다가 배당 요구했으니까 배당 받나 보다. 요것만 볼 수 있어. 요것만. 요거 여러분들 진짜 제가 기초반 때도 이거 강조했었잖아요. 배당 요구했구나. 그러니 배당 받나 보네. 첫 번째 입찰자가 10억을 쓴 이유가 작년 7월이 마치 집값이 막 한참 난리 날 때잖아. 10억 딱 쓴 게 그거 같아요. 10억 쓰고 얘 배당 받나 보네. 그러면 10억 중에 6억 배당 받고 4억은 나머지 배당 받겠지. 이렇게 생각하고 10억을 쓴 것 같아요. 다행히 불어가 받았네요. 이거 미납할 뻔 했었습니다. 10억 썼잖아요. 10억 쓴 거에 알고 봤더니 6억이 배당이 아니야? 6억 인수잖아요. 10억 쓰고 6억 인수해서 16억이 될 뻔 했던 거예요. 다행히 불어가가 나서 정말 다행이지. 이거 불어가 아니었으면 이분은 보증금 9,800 날렸겠죠. 보증금 1억을 날릴 뻔 했습니다. 어쨌거나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유찰 돼가지고 3억 4천에 입찰이 들어온 거죠. 그러면 3억 4천에다가 6억을 합치면 9억 4천에 낙찰받은 게 되는 겁니다. 이 물건이 지금 시세가 9억 이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지난 1월달에 받으셨지만 과연 잘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느냐. 여러분들이 이거 낙찰받은 결과를 보면서요 낙찰받았네 자체를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. 시세를 봐야 돼요. 65455. 자, 65455 한번 열어볼까? 자, 65455 사건 성북동에 있는 거. 이거 제가 관심 물건에 올려놨었네요. 클래스 101 때 이거 수업하려고 대금 납부를 3월 10일 날 했네요. 현 시세, 와 시세 그래프가 아주 뭐 코로나 이전에 평수가 크다 보니까 거래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10억, 8억, 9억 하다가 14억까지 떴다가 다시 10억으로 내려왔네요. 작년 11월 달에 10억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지금 10억 이하일 것 같죠? 네이버 시세가 있나 이거? 이게 워낙에 큰 물건이라 시세가 있나 모르겠네요. 이런 시세가 뭐 잡히긴 힘들겠습니다. 이대로만 봐가지고 이거 착각하기 딱 좋아요. 이게 선북역 바로 앞에 있는 거라 되게 난리 났던 건데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좀 불안하네요. 이거 9억 4천에 받은 게 과연 잘 받은 걸까? 나는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냥 물론 낙찰 받으신 분은 잘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 이거 아주 핵심적인 얘기였습니다. 배당 종기일보다 늦게 배당 요구했어. 네, 배당 요구가 늦었어. 그러니 배당을 못 받아. 라는 얘기를 이거는 우리 입찰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얘기예요. 입찰자들이요.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배당 요구 한 것만 보고 배당 요구했네? 하고 안심하고 입찰자 가면 큰일 난다. 라는 얘기였습니다.